예, 안녕하세요. 보험인 서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상품을 준비를 해봤냐면요. 이 보험은 어린이 보험 상품입니다. 어린이 보험 상품. 네. 어린이 보험 상품인데,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설계를 해봤어요. 특약들을. 여기 보면은, 뭐 암진단비도 설계했고, 유사암 진단비도 설계했고, 질병 수술비, 질병 1호종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 이런 부분도 설계를 했고, 그다음에 상해에 관련된 뭐 이런 부분도 설계를 했고,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도 설계를 했는데,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순환기 질환 진단비예요.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 상품에 순환기 질환 진단비를 설계했을 때, 1에서 5종 순환기 질환 진단비를 설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이 제안서의 피보험자는 15세 남성분, 그리고 중학생입니다. 중학생. 직업 중학생인데,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이에요. 15세, 10대 중반에, 학생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제안서인데, 납입기간, 이제 보장기간은 20년나 100세 만기의 비갱신형 보험이고요. 그랬을 때, 어린이 보험 설계를 할 때, 보통 막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암진단비라던가, 뭐 질병 수술비, 화상이나 뭐 골절, 상해 수술비, 뭐 이런 걸 설계를 하고, 그 다음에, 항상 들어가는 특약들이 있죠. 이 뭐냐면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, 네, 심혈관 질환. 요 부분에 대한 뭐 진단비라던가 수술비 특약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데,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뇌혈관 질환이나 뭐 예를 들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특약 이런 게 아니라 순환기 질환 진단비 제가 설계를 해봤어요. 순환기 질환 진단비를.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.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에도 이런 순환기 질환 1호종 진단비를 설계를 할수 있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순환기 질환 1호종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보장들이 돼요. 여기 보면은 본태성 고혈압, 뭐 당뇨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장 판막 질환이라던가 심장 장애, 뭐 죽상 경화증, 말초민 모세혈관 질환 뭐 이런 부분도 있고, 또 이제 부정맥, 뭐 심부전증 이런 부분도 보이네요. 심근경증도 보이고, 그리고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서 보장되는 부분도 보장이 됩니다. 예를 들어 협심증, 네, 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하는 거죠.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도 그렇고, 그다음에 경증 뇌혈관 질환, 뭐 뇌출혈, 뇌경색증 뭐 이런 부분들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보장을 하던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, 이 순환기 질환 1호종 진단비를 준비를 하면은, 우리가 평소에 많이들 가입하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 또는 뭐 뇌경색증 진단비 아니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보장을 다 받아볼 수 있으면서도, 그러면서 여기 보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. 본태성 고혈압, 당뇨병, 림프절 질환, 특정 정맥 혈관 질환 뭐 이런 부분들, 특정 순환계통의 기타 질환, 급성 류마티스염, 뭐 심장 염증 질환, 중증 방질 차단 이런 부분들도 보장이 됩니다. 이런 부분들도. 그러니까 순환기 질환 1호종 진단비 특약이 뭐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보다 보장 범주가 좀더 많아요. 그러니까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, 막 혈압 당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까지 보장을 해줍니다. 그런데 이게 어린이 보험에서 만약 이걸 설계를 하면 장점이 뭐냐면, 그래도 15세 때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다, 중학생분이 보험을 가입한다면 40, 50대 분들께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좀 같은 특약 담보를 했을 때 보험료를 좀 적게 해서 가입을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순환기 질환 진단비 지금 가입 금액 같은 경우에 1호종이 50만 원, 2에서 5종은 50만 원, 3에서 5종은 400만 원, 4에서 5종은 500만 원, 그리고 5종은 4천만 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다 중복되는 거죠. 여기 있는 부분들은. 그런데 이제 뭐냐면, 이거를 막 40, 50대 이상인 일반 성인분들께서 막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좀 부담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. 근데 이제 15세 남성분, 여성분, 어쨌든 학교 다니시거나 뭐 하다못해 대학교 다니시거나 뭐 이런 분들께서 막 이런 어린이 보험으로 순환기 질환 1호용 진단비를 가입을 하면, 보장받는 어떤 범위가 넓은 거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보험료를 좀더 적게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린이 보험에서 이런 순환기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. 네,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. 물론 이 어린 나이에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뇌경색증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런 특약들을 가입하시면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도 있죠, 보험료를. 그런데 이제 약간 보장에 대해서 살짝 욕심이 있다. 여러 가지 막 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 폭넓게 보장받고 싶다, 진단비로. 그랬을 때이 어린 나이에 어린이 보험에서 순환기 질환 1호종 진단비를 또 설계를 하면, 약간 이제 오히려 그게 더 가성비가 더 좋은 게 아닌가,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보험료 조금 더 내고 보장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, 네, 그런 식의 설계가 가능하다.
그래서 이런 순환기 질환 1호종 진단비를 어린이 보험에서 가입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또 나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봤고요. 이런 어린이 보험에서도 순환기 질환 1호종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보장 분석이나 증권 분석, 보험 리모델링 상담 필요하시면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.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